쫄랜드. 친구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출발! 오! 오! 안녕, 친구들. 윤이에요. 여기는 단어별! 자, 오늘은 어떤 게임으로 단어들을 찾아볼까요? 우와! 너무 궁금하다, 궁금해! 그렇지! 자, 그럼 다 같이 외쳐볼까요? 윤희, 윤희, 유니버스! 오? 어, 윤희, 이거 뽑기 게임이야! 뽑기 게임? 어, 윤희 이거 엄청 좋아해! 여기서 막 인형도 나오고 그런 거잖아! 다 단어들을 뽑아볼게! 화이팅! 윤희 화이팅! 짜자잔! 우리 쪼이 단어 뽑아주려고 동전을 가지고 왔지? 짜잔짜잔짜잔! 자, 그러면 한번 윤희가 도전해볼게요. 자, 이렇게 동전을 넣고 오! 반짝반짝 불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친구들. 자, 그러면 윤희가 한번 뽑아볼게요. 디디디디. 오! 신기하다! 어, 잠깐만! 어, 저기 노란색 투명 캡슐 안에 황금색 종이가 보이는 것 같아. 저거를 먼저 뽑아봐야겠다. 자, 간다! 디디디디디디디. 끝에 있으니까 집중해서. 오케이, 자, 뒤로 쭉. 어, 근데 이 노란색 캡슐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어떡하지? 다시 동전에 넣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어머, 잠깐만. 멈춘 것 같은데요, 친구들. 걸려버렸어요, 친구들. 이럴 땐. 어? 흔들다가 나와버렸는데? 잠깐만. 어떡해. 어, 뭐가 있어요, 친구들. 잠깐 열어볼게요. 아? 뭐야. 양초가 나와버렸잖아. 쪼이, 네가 불어봐. 갖고 있어. 어, 다시 도전을 하겠어요, 친구들. 동전을 준비하고. 자, 자, 준비하시고. 우와, 친구들! 어, 윤희가 드디어 잡았어요, 캡슐을. 과연. 아! 예, 너무 신난다. 자. 저저전 쪼이 한번 열어볼게. 어? 어? 오! 스몰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쪼이. 자, 그러면 또 다음 단어를 뽑아볼까요? 다음 단어는 어디에 있을까? 어, 윤희는 빨간색을 좋아하지만 그 옆에 있는 주황색을 뽑아볼게요. 자, 과연 잡힐 것인가?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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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초록색, 초록색? 아, 이거 아닌데. 뭐 그래도 단어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뽑아볼게요. 예! 어, 뭐 들어있어, 들어있어. 제발 황금색 종이야 나와라. 오, 오, 오. 야, 쪼이, 쪼이, 내가 주황색 뽑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황금색 종이가 나왔어. 어떡해. 자, 친구들, 과연 단어인지 볼게요. 오, sweet, sweet. 오, 단어였어. 예, 연속으로 성공했다. 나는 뽑기 부자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뽑으려고 했던 주황색을 다시 뽑아볼게요. 아, 조금 더 이렇게 잘 맞춰서 밑으로. 아니야, 두 개 다, 두 개 다는 너무 욕심이잖아. 옳지, 좋았어. 자, 어, 떨어지지 마라, 떨어지지 마라. 자, 야! 어, 잠깐만. 걸려버렸네, 이럴 땐. 야, 이렇게 하면 나오죠. 자, 과연 뭐가 들어있을까? 쪼이, 짜잔!
역시 윤희는 똑똑해. 자, 과연 오 디저트. 와, 윤희 대단해. 세 개를 다 뽑았다고. 그러니까 윤희 기분 좋아. 나도 나도. 그런데 윤희 있잖아. 아까 그 세 개의 단어 뜻은 뭘까? 오, 글쎄. 세 개의 단어 뜻이 뭘까? Small은 크기의 정도야. 티라노사우루스는 엄청 커. 그런데 도마뱀은 작아. Small, 바로 작은이라는 뜻이야. Sweet가 뭘까? 케이크를 먹으면 sweet, 사탕을 먹으면 sweet, 바로 달콤한이란 뜻이야. Dessert는 뭘까? 우리가 밥을 먹고 먹는 모든 간식을 얘기해. Dessert, 바로 후식이란 뜻이야. 안녕, 반가워, 단어 친구들. Small, 작은, sweet, 달콤한, dessert, 후식. 윤희 어때? 딩동댕! 정답입니다. 친구들, 그러면 이 단어들을 가지고 우리 신나게 요리별로 떠나볼까요? 요리별로 출발! 출발! 윤희 왔다. 있지? 친구들 안녕. 아까 우리 단어별에서 만났던 단어 친구들 기억나요? 자, 오늘은 이 단어 친구들로 어떤 요리를 만들까요? 궁금하죠? 자, 그래서 윤희가 준비했습니다. 까꿍! 전자레인지! 자, 오늘 배울 단어는 sweet, small, dessert. 오, 과연 어떤 요리 단어가 나올까? 자, 문을 열고 카드를 잘 넣어주고 문을 닫고 버튼을 눌러주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유니버스! 짜자잔! 오호! 쿠키가 나왔어요. 자, 타르트! 타르트? 스몰! 작은! 그리고 스윗! 달콤한 디저트인 타르트! 윤희는 블루베리 타르트 너무너무 좋아해요. 왠지 알아요? 너무너무 달콤하거든요. 맛있겠다. 자, 그럼 오늘 타르트를 만들 준비물! 자, 준비도 다 됐겠다. 우리 타르트 만들러 가볼까요? 먼저 바닥에 뗄 과자 부분을 만들어 볼까요? 자, 윤희는 미리 과자 색을 준비했죠. 갈색 조금에 노란색을 섞어주면 돼요. 자, 으이쳐! 호호호! 맛있는 타르트를 만들어 줄게요, 친구들! 이렇게 해서 타르트를 만들어 줄 건데, 자, 우선 과자 밑바닥을 만들어 줄게요. 공을 굴려주세요. 이렇게 갈라진 금이 안 보이도록 잘 반죽해주면 돼요. 동글동글, 동글동글. 꾹 누를게요. 꾹, 꾹. 윤희는 아주아주 귀엽고 깜찍한 블루베리 타르트를 만들 거예요. 유니처럼요. 자, 바닥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바닥을 둘러줄 옆부분을 만들어야겠죠? 자, 잠시 바닥을 떼어서 여기 올려주고 동그랗게 공 만들기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짠! 유니표 과자공 만들어서 바닥에 놓고 타원으로 굴려줄게요. 옆부분이니까 우리 조금 더 얇게 만들게요. 슉슉슉! 힘을 잘 줘서 얇게 만들어줘야지. 혹시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길게 만들어줄게요. 잘 만든 것 같은데? 와, 이렇게 길게 만들어서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꾹꾹 눌러줄게요. 평평하게. 자, 살짝 친구들, 이거 누를 때 힘 조절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떤 데는 엄청 뚱뚱해지고 어떤 데는 얇아서 못생긴 타르트가 된다고요. 자, 꽤 잘 만든 것 같아. 짜잔, 보여요 친구들?
자, 이 상태에서 깔끔하게 잘라줄게요. 끝을 일자로 변신을 하려. 자, 한번 둘러볼게요. 잘 맞춰서 한 이 정도 잘라줘야 되겠군. 가위로 잘 늘어난다. 쫀득쫀득해서. 자, 그대로 잘 붙여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꼭꼭 떨어지지 않게 잘 붙여주세요. 과자처럼 홈을 만들어줄게요. 따라하세요. 이거를 홈인 척 하면서 오후 모양을 잡아줄게요. 하! 우! 마지막까지 타르트의 맛있는 과자 부분이 완성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잘 구워줄게요. 자, 다음은 달콤하고 상큼한 블루베리를 만들어 볼게요. 짜자, 유니가 블루베리 색을 미리 만들어 왔어요. 어때요? 파란색에 보라색을 섞어서 살짝 붉은기를 주고 검은색을 조금 더 해줄 거예요. 자, 블루베리를 반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촉촉해. 좋아, 좋아. 블루베리를 귀엽고 깜찍하게 만들어 줄 거니까 한 이 정도? 귀엽죠? 자, 이렇게 동그랗게 굴려주세요. 블루베리는 동그라니까요. 자, 또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자, 동그랗게 동그랗게 굴려줄게요. 동그랗게 굴려주면 또 완성! 까꿍! 콧구멍 까꿍! 이렇게 블루베리를 근데 너무 심심하지 않아요, 친구들? 그래서 블루베리처럼 만들어줄게요. 자, 이렇게 살짝 잡고 끝을 아주 아주 살짝 조심스럽게 마치 엄마 몰래 컵라면을 먹듯이 자, 뿅! 떠주고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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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처럼 다섯 개를 떠준 다음에 가운데에 씨를 표현해 줄게요. 어때요? 진짜 블루베리 같지 않아요? 쪼이가 진짜 블루베리인 줄 알고 먹겠는걸? 그러면 안 돼요. 또 하나 마저 만들어 볼게요. 톡, 톡, 착. 이렇게 꽃 모양으로 해준 다음에 가운데 꾹 눌러서 저 블루베리를 두 개 완성했어요. 블루베리 잠시 이렇게 내버려 두고 자, 타르트를 부드럽고 달콤하게 만들어주는 크림을 올려줄게요. 자, 유니가 크림색을 준비했어요. 크림은 하얀색에 노란색을 아주 조금 넣어주면 돼요. 자, 크림을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죠? 재밌는데? 계속해야지. 자, 뭐라고요, 친구들? 아, 빨리 올려달라고요? 알겠어요. 그러면 자, 아까 만들어놓은 과자를 넣고 크림을 쭉쭉 크림을 조심스럽게 올려줄게요. 자, 과자 밖으로 삐져나가지 않도록 크림을 살살 잘 올려줄게요. 우와, 맛있겠다. 진짜 크림 같아. 이렇게 뱅글뱅글 쭉 만들어줄게요. 쭉! 톡! 유니 뼈 크림 완성! 자, 그럼 아까 말려뒀던 블루베리를 한번 꺼내볼까요? 짜잔! 그런데 두 개만 올리기는 조금 심심한데. 쪼이! 블루베리를 혼자 다 먹으면 어떡해. 몰래 숨겨놨었어, 쪼이가. 자, 그러면 블루베리도 생겼겠다. 우리 한번 올려볼게요. 자, 일단 하나를 올리고 꾹 두 개 올리고 자 이렇게 올려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운데 블루베리를 이렇게 예쁘게 꾹 올려주면 맛있는 디저트 타르트 완성! 우와, 블루베리 타르트 작지만 정말 맛있어 보여. 그럼 그럼 유니가 만들었는데 그리고 크림도 맛있어 보이고 빵도 맛있어 보여. 그럼 그럼 안 맛있는 게 없지.
자, 그럼 오늘도 타르트 만들기 대성공! 스윗